얘가 무슨 꽃인지 아시죠? 왜요? 저는 많이 봤는데 닭벼슬처럼 닮았다고 그러는데 요거 맨드라미. 네, 맞아요. 네. 어. 아, 이게 맨드라미? 네, 이게 맨드라미예요. 근데 이게 왜요? 맨드라미가 뭔지를. 근데 이 맨드라미는 옛날 우와.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써왔어요. 그런 쪽으로 떡을 할 때도 얘를 썼고요. 떡으로 맨드라미 썼대요? 예. 그때는 그런 떡에만 썼는데 요즘에는 얘를 가지고 차를 우려서. 아니 근데 아버님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차를 이렇게 무슨 막 임원을 해가 묻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질을 해야죠. 어머, 무슨 느낌이냐면 막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막 자르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차를 덮기 가장 좋을 때. 아, 그래요? 예. 오, 왜 그러나?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부부가 3년 동안 직접 키워 만든 꽃차 종류만 무려 100여 가지. 봄에 피는 거로는 이게 이 목련꽃. 예, 저 덕거사. 진짜 이쁘다. 이쁘다. 덕거도 이쁘네. 이쁜 손에 가니까 더 이쁘네. 아니 근데 향이 여기서 딱 넣으셨는데 네. 입까지 쫙 몰려오면서 네. 향이 세요. 와. 매운 향. 네. 네. 얘는 이렇게 크기도 더 커요. 조금. 내가 열어줄까? 저건 진짜 그냥 꽃 그대로네. 꺼면서 여기 보여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그럼 덩어리보다 답 안에 들어가서 예뻐야 되니까 어렵지 않네요. 가로로 그냥 쭉쭉 찢으면 돼요. 네. 꽃이 타지 않게 수시로 뒤집어주며 익혀주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해야 꽃차의 향과 맛이 진해진다죠. 입맛을 돋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에도 좋은 가을꽃차. 일반 입차와 달리 꽃차는 100도씨의 물로 우려내야 본래 꽃의 향과 맛이 살아난다는데요. 색색이 다른 꽃차, 효능은 어떨까요? 안정효과가 있는 맨드라미차부터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꽃차,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목련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꽃차까지. 어? 또 뭘 준비하셨어요? 예, 화전이요. 어머! 꽃차의 네. 화전에 오늘 아니, 꽃과 함께 사시니까 네. 정말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하여 색색의 꽃을 올려준 뒤 꽃이 있는 쪽은 살짝만 익혀줍니다. 그리고 달달한 꿀을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싱싱한 꽃잎으로 장식을 하면 꽃차와 환상궁합의 화전 완성! 우수한데요? 맨드라미 요 색깔대로라면 약간 막 상큼하고 이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색은 굉장히 상큼한데 맛은 구수하네요. 요 꽃들도 다 다른가 봐요. 그죠? 꽃잎도 네, 네. 너무 이쁘다. 맨드라미 꽃. 요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꽃까지 올려갖고 더 이쁘네요. 화전이란 건 맛으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먹는. 아버님도. 네. 아버님.